마르크스와 하이네의 관계입니다. 파리에서 이제 31년에 하이네가 파리로 갔단 말이에요. 가 있는데 한참 뒤에 마르크스도 파리로 와요. 이래서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져서 이게 세계 혁명사나 문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마르크스 하이네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크스 부부입니다. 1843년에 하이네가 46세 때, 마르크스는 하이네보다 한참 손아래에요. 결혼을 합니다. 43년 6월 19일에 마르크스가 대단한 이쁜 똑똑하고 귀부인인 처녀와 결혼합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그럼 6월에 결혼해서 11월에 파리로 망명가요. 마르크스가 역시 이제 그 당시 독일의 탄압대를 가는데 마르크스 아내가 예니입니다. 예니. 그리고 보통 이제 결혼하면은 서양 사람분들은 남편을 성을 쓰기 때문에 보통 마르크스 아내를 예니 마르크스 이렇게 불러요. 예니와 결혼한 마르크스가 10월 11일에 파리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마르크스는 45년에 추방당해요. 프랑스에서도 또 추방당해서 파리로 갑니다. 그럼 횟수로는 3년, 만 2년 동안에 이제 하이네와 함께 파리에서 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네를 보통 이제 혁명 시인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게 이 마르크스의 외가 쪽이 하이네 쪽에 뭐가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개미 뒷다리만큼 조금이 걸리는데 그 확률로 따지면은 이제 하이네가 마르크스 아저씨 버리고 나이는 21살이나 하이네가 더 많고 그러니까 그냥 이때는 이미 하이네는 유명한 독일의 시인이고 마르크스는 전혀 무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명 운동권 청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하이네로서는 마르크스를 아끼고 마르크스는 또 자기 집안 아저씨한테 그리고 혁명의 선배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사이로 둘이 지냈단 말이에요. 이랬는데 마르크스는 프랑스에 오자마자 루게라는 빨간 글씨로 나오는 루게라는 이 또 운동권 청년과 독일 프랑스 영감 이게 이제 독불 영감 보통 생략해서 그런 말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감이라는 그 제목으로 발행 잡지를 내면서 여기에 많은 글씨 이제 쓰는데 그 중에 마르크스는 하이네를 맨날 여기 초대합니다. 시 발표하도록 그러니까 친해질 밖에 없죠. 그러다가 이제 하이네가 이제 마르크스하고 또 이제 그 나이 차이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일화가 마르크스 첫 딸이 있어요. 첫 딸이 갑자기 심한 경련이 들어가지고 막 다 죽어가요. 발발 떨면서. 그러는데 하이네가 딱 보더니만은 바로 목욕시켜가지고 따뜻한 물에 담거라. 목욕탕 물에 끓여가지고 물에 담거라. 그 물에 담거가지고 딱 그 온도 열기를 올려주니까 금방 살아났다 그럽니다. 만약 이때 그 하이네가 아니었으면 마르크스 맏딸이 뭐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둘이 이제 더 친해지죠. 딸 살려 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랬는데 이때 이제 독일이 그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독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실레지아. 여러분 그 파랑 글자 보면 실레지아 혹은 실레지엥. 이건 이제 그 나라 언어에 따라서 지방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유럽은 뭐 사람 이름, 의사가 다 자기 언어로 말하니까 달라지는데 어쨌거나 실레지엥의 방직공 여공들이 주로 많죠. 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1844년 6월이거든요. 6월 6일에 일어나는데 이 지금은 이 영토가 폴란드 영토입니다. 폴란드 지역 페테르스 발다우라는 이 지역이 속하는데 이때는 프로이센 독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직공들하고 뭐 그 기업주들하고 간에 투쟁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경찰들은 기업주 편을 들죠. 그랬는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이 그 사장들이 그 여공들을 그 노동자들을 요구에 응해 가지고 거의 다 들어줬어요. 왜냐하면은 일어난 원인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상인들로부터 면사 이 방직하는 연료잖아요. 그걸 공급받아 가지고 농촌 간에서
집에서 조그만한 걸 채로 놓고는 거기서 다 이제 틀 짠단 말이에요. 대공장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1842년 4년간 완전히 이 부경기가를 합니다. 근데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공급 못 주는 거예요. 그 주문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기업주한테 몰려가가지고 막 불지르고 창고 부시고 이래 난리 피웠거든.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처음엔 고분고분하게 뭐 밀린 임금도 낮추고 하다가 군대를 진압시켜버립니다. 프로이센에서. 그래가지고 11명 학살하고 20명 부상당하고 부상 중에 6명 더 죽고 이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버립니다. 이 사건이 그 당시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서 이게 여러 군데로 막 온 신문에 막 톱이 되고 뭐 엄청나게 그 유럽 전체가 떠들었단 말이죠. 노동자를 죽였다고.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하이네가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실레지에는 직조공이라는 시인데 이게 아주 유명한 시예요. 직조공이라는 시인데 원래 이 시의 제목은 가난한 직조공 뭐 이런 걸로 났는데 처음 발표된 잡지는 전진이라는 그 파리에서 나오는 독일 망명자들의 운동가 잡지 여기에 실었는데 이걸 그냥 별지로 5만 배를 뿌려줘요. 이만큼 그냥 그 당시 모든 그냥 전 유럽에 그냥 관심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는 팸플릿을 바꾸면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 나온 게 지금 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러니까 프로이센 최고 법원에서는 반역자 시다. 금지시키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지시키면은 더 날개도 채로 팔려요. 근데 엥겔스가 이걸 보고는 극찬을 해가지고 바로 영어를 번역해버립니다. 영어를 번역해가지고 막 갖다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하이네는 유럽의 일약 혁명 시인으로 그냥 딱 발돋움 해버린 거죠. 나중에 이 소재로 이 지역 출신인 작가 하우프트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직조공들 이 소재 가지고 소설 써가지고 이게 독일 의 리얼리즘 그 노동자 문학이 아주 성굴 이루는 게 바로 직조공이라는 이 작품이거든요. 이 희곡이거든요. 그래서 등등이 아주 하이네의 시가 아주 엄청난 세계를 뒤흔든 시가 되는데 이 시를 여러분 보십시오. 침침한 눈에는 눈물도 마르고 배틀에 앉아 이빨을 간다. 독일이여 우리는 짠다. 너 수위. 귀를 짠다. 세계부 저주를 거기 넣는다. 자, 이제 세계부 저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노동자들이 세 저주할 대상이 세 군데예요. 첫 번째는 신에게. 왜 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굶주리고 애먹게 하느냐. 두 번째는 왕에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는 그릇된 나라. 나라가 왜 이러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짜는다고 한 건데, 이 시가, 이거 보면요. 논리성이나 어렵지 않고 그 당시 문명이 많았던 시대에서 그냥 낭독하는 걸 듣기만 해도 뜻을 다 알 정도로 아주 쉽게 다가가는 그런 대중성이 있는 시로 세계적인 노동자, 격시로, 경문시로 알려져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여러분들도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착착 단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시를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계기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때까지 마르크스는 아직 청년이잖아요. 20대 청년인데 마르크스는 정치와 사회 철학에 전념해 왔어요. 마르크스가. 그래서 이때의 마르크스 저작이 되게 정치학, 경제학, 정치학, 경제학 비판하는 그런 책도 나오고 정치학, 경제, 철학, 수고라는 그런 책도 마르크스 초기 작품, 마르크스가 소외 문제를 다룬 것이 이때 다 나와, 파리 시절에 다 나오거든요. 그 영향을 제공해 준 것이 바로 어쩌면은 내가 볼 때는 하이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정치와 사회 이 문제만 했는데 하이네를 알므로써 그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내면의 문제 이런 걸 내가 볼 때는 마르크스에게 하이네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슐레지행 방직공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제 문제에 파고듭니다. 경제 문제에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그 엥겔스와 처음 만난 것도 얘기가 됩니다. 엥겔스가 파리로 마르크스 찾아와요.
자, 이제 둘이 동지애가 되거든. 이런데 이 둘이 만난 카페가 드라 레장스라는, 드라 레장스라는, 이 파리에 있는 카페 드라 레장스라는, 뭐 빨간 글자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카페인데, 저 카페는 뭘로 유명하냐면은, 아, 그 서양 장기 있죠. 그 장기 또서 유럽 전체에서 장기 대회를 연 카페로 유명하고, 그 뒤에 뭐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 뭉크라든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문인들이 드나들었던 카페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파리에 가면은 카페 드라 레장스 여기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식당으로 변했다든가 뭐 그런데, 이래서 그 마르크스 앵겔스가 처음 만났고, 마르크스 앵겔스 두 사람 사진이죠. 이럴 때 이제 하이네는 이 유명한 그 사회 비판 시집인 독일 겨울 이야기, 독일 그 당시 독일의 프로시아, 프로시아, 프로이센의 그 탄압 정치를 겨울에 비유한 거죠. 겨울 비유.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시집이. 이 시집 뭘 유명하냐면은, 독일의 암담한 상황을 굉장히 서정적으로 겨울에 비유해서 명시입니다. 이게 이 시집이. 그래서 꼭 사회를 비판하는 시가 꼭 격정적이고 격문에 들어가는 그 슬로건처럼 쓰는 시가 아니라 이런 서정적인 시로도 얼마든지 그 사회를 비판할 수 있다는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독일 겨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독일 겨울 이야기. 이럴 때 이제 숙부가 죽어요. 잘로몬. 여기 살로몬, 이제 독일 말로 하자면 잘로몬. 잘로몬이 이 부자라 그랬죠. 기억나죠? 아직 부자 숙부였고, 대학 보내준 것도 이 숙부였고, 하이네를 대학 보내준 것도. 그리고 이 숙부를 좋아해서 이 잘로몬의 두 딸 자매를 다 하이네가 좋아했다가 다 딱지 맞은, 그 서양 사람들 사촌하고도 결혼하잖아요. 다 딱지 맞았던 바로 그 잘로몬이 죽습니다. 죽은데 하이네가 기대했던 만큼 하이네한테는 유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생 동안 하이네를 뒤에서 후원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죽은 뒤에 하도 돈이 많으니까 유산 많이 남기면 어때요? 꼭 자손들이 유산 다툼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너무 쓸데없이 많이 남기지 말고 살아계신 동안에 한국 사문에 기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때부터 벌써 하이네가 건강이 악화돼요. 악화되어서 아침 프로이센의 왕 윌헬름 4세가 완전히 반동 정치를 하게 됩니다. 윌헬름 3세, 윌헬름 4세의 아버지는 당연히 탄압 정치였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 정치가들이 앞 사람이 했던 걸 그 전체를 알아보려고 좀 풉니다. 우리나라도 뭐 전두환도 군부 독재지만은 박정희가 독재해가지고랑 막 불행을 당하니까 전두환은 그래도 조금 이래 굉장히 푸는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걸 할 줄 알았는데 빌레름 4세는 더 악독하게 탄압을 해요. 그런 속에서 이제 망명자들까지도 탄압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의 훔볼트라는 대학자, 이 학자를 프랑스 왕 루이 필립 왕이었거든요. 이 왕한테 특사를 보냅니다. 왜? 훔볼트는 대석학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정치인들이 무시 못할 정도로 대석학이에요. 보내가지고 뭘 하느냐? 지금 프로이센 안에서는 저항자가 없어요. 하도 탄압하니까 다 프랑스로 망명 가서 전부 그 민주화 세력들이 프랑스 파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훔볼트가 가서 프랑스 왕에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망명객들 다 쫓아내고, 잡지, 맨날 독일 욕만 하는 전진이라는 이 잡지, 바로 그 하인의 시가 실렸던 그 잡지, 이것도 폐간시켜라. 이러니까 이때의 루이 필립 왕의 밑에서 핵심 권력의 우두머리가 기조라는 사람, 기조.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당시 프랑스의 탄압 정치에 앞장섰던 아주 보수파 기조라는 정치가인데, 이 기조가 한 발 더 떠가지고 좋다, 전진 못 나오게 그냥 폐간시켜버리고 관련자들 다 추방까지 하겠다. 오히려 훔볼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 발 더 나가서 더 탄압을 합니다. 이래서 이제 다 추방령이 내리거든요. 추방령 내렸는데, 뭐, 다 추방령 내려요. 근데 이제 마르크스도 추방령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내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르크스는 고향이 나폴레옹 점령하에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연 때문에 추방을 면합니다. 이 하이네는. 하이네는 그 추방을 면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했는데, 마르크스는 추방당해요. 마르크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파리를 떠나서 이제 바로 브뤼셀로 갑니다. 브뤼셀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애석한 게 떠나는데 바로 하이네 아저씨 떠나는 거는 참 안 됐고 뭔가 가슴이 찡하다 그러면서 당신을 내 짐 가방에 가고 싶다. 그 정도로 하이네에게 마르크스는 정이 들었단 말이죠. 이때 하이네 마르크스는 이제 아내가 임신 2개월 된 아내를 데리고 브뤼셀로 가버렸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서로 헤어진 마지막이죠. 헤어진 거죠. 그러고 이제 1846년에 엥겔스가 병석의 하이네 만나요. 와서 둘이 만나는데 이건 이미 벌써 마르크스와의 친분 때문에 엥겔스도 하이네를 굉장히 존경하고 오죽하면 병문안까지 오겠어요. 이럴 때 바로 그 이듬해 파리 증시가 증권이 위기가 되니까 하이네도 자기 집안이 원래 그 부자 삼촌 때문에 약간의 증시를 하면서 생활 보탬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완전히 증시가 망하니까 하이네도 재산 대부분 이때 증권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증권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립니다. 이럴 때 쓴 시가 아타트롤이라는 이 연작 시인데 이 시는 굉장히 풍자예요. 하이네의 풍자의 미학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아타트롤입니다. 곰에 비유한 건데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여자가 나와요. 이 여자 요염하게 생겼죠. 딱 보니까 이래 여자처럼 보이죠. 이 레입니다. 희대의 꽃보임입니다. 로라 몬테지라는 요염하고 추악한 그 일대기가 있는데 이 여자는 영국인 장교와 크레올 알죠? 크레올은 튀기입니다. 튀기. 그 유럽의 식민지였던 중남미라든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있었던 그 튀기 가운데서 난 그걸 보통 이제 크레올을 합니다. 말하면 영국 장교가 그 크레올 여자들이 여자애들이 다 미녀거든요. 이쁘고 매력, 그 성적인 매력이 강해요.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영국 여자죠. 이 몽테즈가 인도로 간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머니가 재혼해요.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릴 때부터 새끼와 방랑기를 타고 태어났으니까 여자는 16살 때 영국인 대위와 결혼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도 본인이었습니다. 그때가 이혼을 하고는 스페인 무용수 예명을 하나 가집니다. 이 몬테즈. 예명 가지고 런던에 등장해요. 런던에서 너무나 이름이 나버립니다. 무용. 그러니까 바로 대륙으로 가요. 그래서 파리로 가서 파리에서 대작곡가 리스트를 훈련하죠. 그 다음에 예루 작가 조르지 상트. 그 다음에 바람둥이 알렉산드르 듀마. 문학계를 딱 휘어잡아요. 조르지 상트는 자기만큼 미녀니까 또 이제 귀여워했겠죠. 같은 여잔데도. 그래, 이런 예술, 유명한 예술인들과 친교를 맺어놓고는 뒤로는 부자들을 홀려가지고 온갖 돈을 뜯어내는 꽃뱀이란 말이에요. 이 꽃뱀이 드디어 프랑스에서 이름을 날리다가 다 빼먹은 뒤에는 그 기술을 살려서 독일로 갑니다. 뮌헨으로. 가서 그때 바이에른 왕국, 루드비히 1세, 이게 이제 바람둥이거든요. 이 왕을 꼬셔가지고 애첩이 됩니다. 애첩이 돼서 아주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돈은 벌었고 자기 뜻대로 바람도 피우고 즐기니까
욕심이 떠나요. 거기서 끝이 쓰면은 별일 없이 잘 죽었을 수 있는데 호련이 귀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귀족은 함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백작 자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귀족들이 볼 때는 백작이 얼마나 높은 자위인데 그래가지고 온갖 행패가 호사를 다 부려요. 그러다가 바로 1848년 3월에 혁명이 나거든요. 1848년은 뭡니까?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나니까 그 혁명이 온 유럽으로 다 퍼지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3월에 혁명이 납니다. 이때 막 많이 쫓겨나요. 왕도 쫓겨나고 할 때. 근데 꽃뱀도 같이 쫓겨나버린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는 다시 복귀를 못해요. 이러니까 스위스, 또 영국 갔다가 프랑스, 방랑을 하다가 결국은 큰 돈 벌려면 미국 가야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부터 범죄의 나라입니다. 돈 떼먹거나 뭐 하다 그냥 뭐 잘 안 되면 다 미국 가면 다 돈 벌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는 강연까지 해요. 아주 연설 재미있게 잘해요. 미모에다가. 그 남서평양 더 인기를 얻다가 한겨울에 산책 갔다가 폐렴을 걸려가 누워있는데 간호하던 여자가 속여가지고는 전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사기쳐서 떼먹고 도망가버립니다. 만년에는 굉장히 누추하고 가난하게 미국에서 죽었어요. 자, 이 사건을 보고 하이네가 쓴 정치 풍자시가 아타트롤.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권력층들이 그냥 국민들만 탄압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반윤리적으로 타락한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걸 이제 아타트롤이란 시가, 정치 풍자시란 말이에요. 자, 48년에 2월 혁명 목격을 하이네는 이제 병들어가지고 절망과 초조함 속에 지냈죠. 그럴 때인데 이제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마지막 외출이자 관광 나간 것이 루브르 방문으로 갑니다. 가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밀로 비너스 알죠? 비너스. 비너스 그 상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가지고 울어요. 이게 유명한 사건인데 왜 비너스 보고 울었느냐? 아무도 뚜렷한 해명을 못 내놔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한번 스피치 써보세요. 하이네의 비너스 체험 이래가지고 스피치 써보면은 찾으면 몇 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유추해 나가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너스 보면 팔이 잘려있죠. 그런데 이제 하이네가 그걸 보는 순간에 팔이 잘린 아무리 아름다운 여신이라도 팔이 잘렸단 말이죠. 그럼 그 불구로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품을 수 없는 팔로 안을 수 없잖아요. 그럼 그 비너스의 그 비참함 상태를 하이네는 자기에게 비유해요.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나를 사랑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랑한 여인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미 병이 들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저런 걸 할 수 없다. 이래서 그 팔 잘린 비너스의 그 운명과 자기의 병든 신체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게 합쳐져서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딱 쓰러지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런 상상력을 하는 것도 시인다운 거죠. 나 같으면 뭐 그냥 보고 아무리 내가 그 아프더라도 이래서 비너스들 그냥 보고 아 저거 뭐 발굴하다 잘렸나? 근데 그러지 않대요. 발굴할 때부터 팔이 잘려 있었답니다. 그럼 그거는 뭐 넘어질 때나 뭐 잘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나머지 팔이 잘렸는지 찾았겠어요. 근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발굴 때부터 잘려 있었다고 해서 꼭 비너스 그 팔이었다 그건 아니거든요. 다 있었겠죠. 다만 그럼 조각한 사람이 처음부터 그래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내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많은 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비너스를 보면은 아 저걸 보고 하이네가 넘어져서 울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전히
그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죽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느끼게 되고 기독교식 장례식을 거절하는 연적을 남기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유럽에서는 48 혁명주의자들 48 이게 이제 이게 뭐냐면 1848년이 아까 내가 2월 혁명 프랑스에서 났다 그랬지 프랑스에서 났잖아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날 때는 거의 모든 지식인이 다 일어납니다. 문학인들. 거의 뭐 90%가 2월 혁명 다 지지했어요. 독재, 왕조 타도하려고. 근데 이제 비틀지고 뭐 심지어는 우리들이 아주 순수 문학으로 최고로 꼽는 보드레르. 보드레르 같은 시인도 막 소총 들고 직접 시내 가서 시가전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왕을 쫓아냈거든요. 프랑스가. 그게 바로 2월 혁명. 그런데 이게 결국은 또 프랑스 역사 여러분 기억나죠? 그 혁명을 일으킨 뒤에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 왕을 없애지고. 대통령 선거는 누가 됐습니까? 나폴레옹의 조카, 사기꾼. 이게 왕이 돼가지고는 또 황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2월 혁명 파들 다 탄압받습니다. 이랬을 때 다 망명 간 사람이 많아요. 유럽에 간 사람도 있고 미국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이래서 이 48에서는 미국에 특히 미국에 많다 그래요. 미국 어떤 저 유럽인데 그렇게 가지고 48년 혁명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된다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회 변혁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클럽이죠. 미국에도 집단적으로 이 클럽들이 지금도 살고 있다 그럽니다. 독일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유럽 전체가 이제 이렇게 회원들이 가입했단 말이죠. 자 이제 병상은 하이네입니다. 독일에 묻히고 싶다. 신앙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은 종교기관과 조직에는 비판적이었다. 이건 이해가 되죠. 기독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성당이나 교회와 얽혀서 그 특정 교회나 성당 조직이 이상한 신부나 목사에 의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아주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으로 흘러갈 때 유럽은 뭐 우리보다 더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냥 그런 게 하이네는 싫었던 거죠. 자, 이제 만년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이네가 곧 만년을 맞게 됩니다. 시집으로 이제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캄페 출판사 전 저작권을 다 그 출판사 팔았다고 전에 얘기했죠. 전제가 어려울 때. 팔았거든. 그러니까 출판사 사자에 와가지고 캄페가 가가지고는 사후에 이 시집을 내가 내라. 꼭 하이네가 다 써두고 아껴둔 원고를 꼬셔가지고 돈 좀 주고는 내버립니다. 그게 로만체로라는 겁니다. 만년에 죽기 직전에 낸 로만체로거든. 이 시집이 대단해요. 이 시집 정말 좋은 시집입니다. 로만체로. 크게 3부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려면은 로만체로 문학과 지성에서 나온 이걸 보시면 되고 역사 이야기, 역사가 한부, 애가 슬픈 노래 한부, 히브리어 노래 한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입부가 뭐냐면은 구약선서 금송아지와 춤추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아론, 모세의 형이죠. 모세의 형으로 이스라엘의 첫 대사제가 된 주도로 모세의 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이 그 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를 받고 그럴 동안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면서 지금도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역사라는 것이 항상 아론의 금송아지 춤추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인간들이 있고 그런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이 내로당해가지고 다 침을 질질 흘리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하이네 시대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걸 이제 첫 도입부에 딱 넣었단 말이죠. 그 로만체로란 얘기는 로마 시그, 로맨틱한 시그, 로맨틱한 어투로 말하기, 로맨틱한 어투로 시지기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더블 프로크와 홀은 악기죠. 그리고 바이올린이 우상의 윤무곡을 연주하고
야고보 딸들이 금송아지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춘다. 다 저래.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까지도 다 속아 넘어가서 춤을 춘다. 항상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들 소수잖아요. 그런 걸 유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 이야기거든. 자,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 람프시니 토스 왕. 이거는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 제2권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뭡니까? 이 왕이 보물창고를 지어놨는데, 보물창고를 지은 목수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몰래 드나들 수 있는 문을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그 보물을 계속 훔쳐갔거든요. 그걸 나중에 아무리 왕의 지혜라도 도둑을 못 잡아요. 참 야, 상징적이죠. 도둑 잡기 어렵잖아요. 열 명이 한 도둑 못 잡는다. 그렇지 않아요? 국가도 도둑을 못 잡잖아요. 다 국가가 금지해도 도둑질은 다 해먹잖아요. 그렇게 도둑질을 이때, 이미 이때 헤로도토스가 이때 딱 밝혀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도둑을 잡다 안 되니까 왕이 공고를 내요. 아, 이렇게 재능이 있는 도둑은 우리 에집트의 자랑이다. 에집트거든요. 근데 이 도둑 나타나면 내가 공주와 결혼시켜주고 나라 국가 권력 그 도둑에게 그 대를사위에게 왕을 물려주겠다. 그리고 도둑이 왕이 됩니다. 그 도둑이 왕이 되니까 에집트 전역에 도둑이 없어졌대요. 이게 이제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걸 그때 우리가 그 헤로도토스 역사 할 때 요 얘기를 자세히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들어가서 서양의 역사학에서 보면은 헤로도토스 역사 얘기 나옵니다. 그때 가면 이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굉장히 문학적이고 세계 최초의 추리 소설을 한 얘기입니다. 이걸 여기 그대로 써요, 하이네가.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 바로 그 강의 때, 그 강의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찾아보시고. 이 하이네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권력은 최상의 재산이고 최고 미덕은 용기다. 의 어떤 자랑스러운 철모도 죽음을 막아줄 수 없다. 영의 피는 녹아서 없어지고 더 힘없는 자가 이기는 법이다. 하이네가 볼 때는 금송아지 춤추는 거 그거죠. 실제로 마락마락 떠드는 정치인들, 마락마락 떠드는 잘났다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실제로 진리와 역사와 국민을 위해서 싸운 사람들 중에서 진짜 애국자는 죽고 사이비까지는 아니라도 그중 그래도 살아남은 착한 사람 중에서 지배한 것이 결국은 현실적인 권력을 잡고 흔드는 거다. 하이네는 그걸 절박하게 말하고 싶었다. 이게 얘기 나타나는 거죠. 이 사상이 로만체로에 거의 그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헤이스팅스는 어디냐면은 헤이스팅스는 영국의 역사가 1666년에 완전히 새롭게 되잖아요. 이제 노르만 콘퀘스트, 노르만 정복이라는 영국 역사는 이때까지 내려오던 영국 왕들은 야만인이었거든요. 영국에 이쪽 대륙보다 훨씬 문화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노르망 왕이 1666년에 영국을 쳐들어와요. 왔을 때 그 토종들 앵글로색슨 다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정복 왕이 영국 왕실 왕이 되거든요. 그 영국을 지배하게 돼요. 영국 역사들 중에 그런 말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은 참 수치스럽다. 왜? 우리 토백이가 왕이 돼서 나라 이어온 게 아니라 정복자 그 후손이 바이킹 후손이거든. 그 와주랑 그게 지금 영국 왕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중세에 와서는 하노바 왕국 결혼해가지고 하노바 왕가가 지배한 거. 그냥 토종 주체세가 없는 거죠, 섬나라가. 그때인데 이 헤이스팅스 전투가 뭐냐면은 정부왕 윌리엄이 영국을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영국 토종 왕이 영국에 그때까지 지배했던 영국 왕이 끝까지 싸운 마지막 전투가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그 하이네가 뭘 말하는가 알겠죠? 실제로 의리로 따지면은 원주민 왕이 이겨서 그 침략자 윌리엄
쫓아내고 영국 토종이 왕이 돼야 돼. 근데 항복해버렸거든. 그랬으니까 하인회가 볼 때는 아 헤이스틱 전쟁 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이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지향했던 영국 그 원주민들을 응원하고 싶은 겁니다. 이래서 하인회는 더 훌륭한 사람은 쓰러지고 더 형편 없는 자 사생아가 승리하고 무장한 도둑대가 영토를 나누고 남작을 종으로 만들고 있나이다. 뭡니까? 바로 기존의 영국 지배층들 다 아무데고 외국인 프랑스에 있던 프랑스 노르망 지금 노르망디 일대 거기가 노르망 콘퀘스트라는 거 보면 노르망 종들이 그 살았다고 노르망디 주가 된 거거든요. 프랑스가 거기서 왔던 외제 정복자한테 굽힌 거 이걸 이제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하인의 정신이 어떻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 중남미입니다. 아스테카 왕국에. 여기도 서양의 문인들이 쓰면요. 다 그 아지텍 문명 이런 것보다는 그 어디에 망했어요? 기독교 들어와서 다 망했잖아요. 이 왕국 전체가. 기독교 들어와서 이제 문명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인은 그게 아니고 원주민 입장에서. 영국하고 똑같죠. 그래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인회가 왜 혁명시인가 알겠죠. 그 다음 제 2부가 에가입니다. 에가는 구약의 예레미야, 많은 예언자 중에서 예레미야는 뭡니까? 아, 구약의 많은 예언자 중에서 가장 예수 이미지에 가깝다는, 그야말로 남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잖아요, 옛날에. 그때 남부 지방에서 활동했던 예레미야거든. 나중에는 강제로 에집트 연행대에 가서 에집트에서 죽은, 그야말로 아주 비참한 비극을 겪은 그게 예레미야 선구자죠. 근데 이걸 이제 그 애가를 쭉 쓰는 데서 이래 됩니다. 행복은 경망스러운 계집에 참 표현이 재밌잖아요.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내 이마의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주다가 내게 얼른 키스하고는 흘러나가 버린다. 불행한 부인은 그 반대. 내 가슴을 사랑으로 짓누르면서 급할 것도 없다고 말하고는 내 침대 옆에 앉아서 뜨개질한다. 그 불행이 훨씬 더 쉽고 휴질리기 좋고 행복은 잠깐 하다가 도로 날아가 버린다. 역사도 마찬가지다. 다 에레미야의 예언 충고를 안 들었기 때문에 세상도 인간 세상도 그렇게 험하다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애가가 되는 거죠.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수많은 옆편네들, 수많은 벼룩들, 수많은 벼룩들, 숱한 근지러움, 그들이 내게 은밀히 고통을 주어도 너는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 밤이면 그들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복수를 하거든. 사랑으로 세근대면서 내가 그들 가슴에 품으려 하면 아 그들은 내게서 등을 돌려버린다네. 이 비유,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가 벼룩처럼 그 여자들의 잔소리 이런 걸 벼룩에 비교해가지고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근접해도 끌지도 못하고 다가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 이 가정의 평화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풍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자로 누가 보고 문둥병 환자죠. 많이 가진 사람은 거기에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부익부 적게 가진 자는 그 적은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빈익빈. 하지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 아예 무덤으로 들어가라. 이 가련한 사람아 살 권리는 무언가 가진 자들께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죠. 세상. 그런 세상 그대로를 그린 것이 하이의 시가 된다. 제3부 히브리의 노래. 바이런도 이런 제목이 있거든요. 하이네는 유대 전통을 그대로 담아요. 하이네는 왜? 유대인이니까. 이 히브리 노래가 그 또레도 성당에서 기독교 수도사와 랍비의 신앙 찬양, 기독교와 회교도가 논쟁, 이 논쟁이 유명합니다. 또레도 성당에서 한 거. 이래가지고 서로가 자기 종교가 옳다고 논쟁하는 거. 이런 식의 내용을 이제 다룬 거거든요. 참 재밌죠. 근데 무승부를 해요, 하이네는. 유럽의 어떤 시인도 웬만큼 진보적인 시인이나 소설가들도
종교 문제에서는 기독교를 더 편들어요. 하인에는 그게 아니고 그냥 무성부를 끝내버려요. 자, 이때 이제 한 여자가 나타나요. 에리제 폰 크로니체라는, 에리제 폰 크로니체라는 이 아주 귀족 출신의 여자가 나타났는데, 독일에서 만난 지 12년 만에 이 여자가 호련히 파리에 나와서 하인의 집을 찾아옵니다. 12년 전 기차에서 처음 만났고 사생활을 부모도 모른 채 우발에서 자라다 아주 불행한 소녀였습니다. 그 두 번째 2년 뒤에 출판사 심부름을 찾아와서 함께 시내 쏘다니면서 그냥 지냈단 말이에요. 몇 달 뒤 마차에서 내린 걸 보니까 이 여자가 아예 하인을 못 본 척해요. 왜? 귀족이 돼가지고 그 뒤에 남편을 앉았고 하니까. 근데 그 뒤에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립니다. 정신병에 들어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수필가가 돼요. 수필가 까밀라 셀덴이라는 이름으로 수필 활동을, 수필 창작 활동을 많이 하다가 자기 옛날에 만났던 하이네가 그리워서 수소문 하니까 파리에 있다. 보니까 아파서 다 죽어간다. 그래서 문병으로 온 겁니다. 참, 하이네 지금까지 달콤한 로맨스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이네 일생 동안에. 이 여자가 그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사는 그 구스방 여자와 이 여자 딱 달콤한 게 두 여자밖에 없어요. 죽기 이틀 전에 하이네 찾아왔습니다. 그림으로 남았죠. 신을 가까이 앉으려면 모자를 벗어라. 너 얼굴을 똑똑히 보고 싶다. 제가 가까이 갑니다. 아내는 그냥 방 옆에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눈 감아주는 겁니다. 시, 싸늘해진 자. 이게 이제 자기 죽은 뒤를 생각합니다. 죽으면 오랫동안 무덤 속에 누워 있어야겠지. 생각하면 더럽고 더럽고 부활이란 그리 빨리 오지 않는 걸, 않을 걸 또 한 번 더 생명의 빛이 지기 전에 내 심장이 멈추기 전에 딱 한 번 더 죽기 전에 축복 속에 여인의 총애를 구해 봤으면 그녀는 금발이어야겠지. 빛은 달빛과 같이 부드러워야겠고 그건 강렬하게 불타는 햇빛을 이제 나는 견딜 수 없을 테니까 건강한 젊은이는 활력이 넘쳐 정령의 소유를 바라겠지만 그건 날뛰는 광기의 발로이며 서러운 영혼을 괴롭히는 일, 젊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못한 이 순간에 나는 정말이지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심약하고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나 소란하지 않는 채. 그 참 그 자기가 병든 상태에서 옛 애인을 만나니까 그 사랑을 불태울 수 없는 자기 처지 이걸 한탄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를 쓴 거죠. 하인의 요지입니다. 목마르뜨리에 묻혀있고 하인의 묘지 앞에는 항상 꽃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은 써야 한다. 종이 연필 혹은 꽃, 꽃. 아, 저희는 아름다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후손은 없습니다. 이게 묘지에 놓인 꽃입니다. 독일의 묘가세. 묘비명이 참 슬퍼요. 피로에 지친 나그네의 마지막 휴식처는 어디일까? 남가구 야자수 그늘인가? 라인강변의 보르스 아래인가? 이것뿐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산이에요. 어? 사막으로 봤죠? 한 나그네의 손인가? 그 다음에는 그 해변인가? 아니면 모래 속인가? 어쨌든 이 공간 속에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내 쉴 자리가 있을 것이다. 하늘은 빛나고 나는 그 하늘에 빛나는 램프 아래서 누워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하이네가 쓰던 시입니다. 그 시 중에서 여기 묘명을 삼은 거죠. 하이네의 그 나중에 죽은 뒤에 탄생 100주년 기념 독일에서 발행한 하이네의 우표. 똑같이 100년 뒤입니다. 이스라엘에도 하이네의 기념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이스라엘에도 유대인으로 혁명을 주장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 박물관, 이스라엘 동서 박물관 여긴 제가 못 가봤습니다. 박물관 안에 전시된 여러 그 유대인들
학살당한 정치인들. 그 다음 이것은 독일에 있는 하이네의 두상이죠.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하이네의 동상. 이것은 미국의 그 뉴욕에 있다는 롤라이 분수대의 어대의 하이네가 있대요. 이것은 독일에 있는 하이네의 석상. 이것은 또 다른 어디에 있는 하이네의 두상. 이거는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하이네의 동상. 이것도 어디에 있는 하이네의 동상. 이렇게 이제 지금은 많이 있고, 음악도 슈망,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여러 가지 이런 음악가들, 멘델스존, 여러 사람들이 했고,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제가 6천여 곡이 하이네 시에 곧 붙어 있다고 얘기했죠. 세계에서 가장 애창되는 노래들이 하이네 시라는 얘기를 했죠. 자, 이상으로 하이네를 끝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금우주의 철학자 니체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화 끄고, 자, 전환하세요. 이제 합평으로 들어갑니다.